삼촌들 펜 한 들 했지양? 제주원 뉴스다. 제주 4.3 실무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167자 심의위원회를 요랑 희생자하고 유족 1,200여 명을 의결하였지나 염수다. 위원회는 추가로 신고를 헌 희생자 9명하고 유족 1,200여 명을 심사위원회 원안으로 의결을 하였제마심. 이 사람들은 양 4.3 중앙위원회 최종 심사를 모침인 희생자하고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시된 햄신계마시 경원디양 너문들 기준으로 허영 4.3 희생자는 1만 소천여 명이고 유족은 6만 소천 소백 명이랜 고람신계마시 제주 지역 개별 공시 땅값이 1년 만이 10.7%나 올라내 전국에서 10원 차로 노프된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31일자로 올리 1월 1일을 기준허용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해 신계마시 지역별로 본 안양 서귀포시가 11.95%, 제주시가 10.5%나 올랐수다. 경허고 용도별로 본 안양 관리지역이 13.5%로 진로 높고 다음이 주거지역이 10.3%, 농림지역이 10.2% 순이랜 마심. 제곱미터당 진로 비싼 땅값은 양 재원 아파트 사거리에 이신 모 치과의원 부지로 650만 원이랜 고람수다. 경원디 진로 싼 땅은 양 추자면 대서리로 506원이랜 햄신계마시. 제주시는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오는 7월 1일 고장 의의신청을 받암된 헌안 공시지가가 이상한 거 닮음인 헌저들강 상담들 받아봅서예. 볼름인 7월부터 택시요금이 크게 오른된 허염수다. 무상보험인 양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가 요자기 회의를 요랑 택시 운임을 올리켄 의결을 허였잼마심. 회의 내용을 보나 양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고 대형택시는 3,800원에서 소천 8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린댐마심. 100원석 인상 오는 거리는 양 140소미터에서 132미터로 줄인댄 고람신계마시. 제주공항광 제주항에서 할증 운임 시간은 조냐 7시부터 새벽 혼식 고장으로 정하여 이 시간에 택시를 타면 양 기본 요금에 2,100원을 더 줘서 혼대 냄신한 잘들 아락 놔둡사예.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양 제주도에서 체암으로 저소득층 학생들 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했대 내염수다. 무슨 말인 거미냥? 너문돌부터 성산읍에선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 30명 신들의 교통비로 돌마다 2만 5천원석 지급을 험했마신게. 이추룩 중학생 신들의 교통비를 줄수 있으신 거냐? 오리온재단에서 성산읍 관내 중학생 교통비로 줄여낸 지정기탁헌 기금이 신한 가능한 거라 마시. 경헌디 이 사업은 양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청소년 기자단에서 제안을 허용 이루어진 거래 냄수다. 상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든가 그릇을 깨끗하게 쓰는 헌금을 뜻합니다. 표준어 행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상필인 거죠? 상필인 경우는 상하고 삐라고 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은 밥상, 책상 할때 상을 뜻하는 것이고 삐인 경우는 비라고 하는 겁니다. 빗자루의 뜻입니다. 마당을 쓰는 비가 있다라고 하면 마당비 그렇습니다. 방을 쓰는 비가 있다라고 하면 방비 그렇습니다. 표준어에서는 방비라고 발음하는데 쓰기는 방비라고 씁니다. 마당비라고 발음하는데 마당비라고 씁니다. 제주인 경우는 상비라고 발음하는 상비를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상도 비로 쓸었나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빗자루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땄기 때문에 비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상비라고 하는 겁니다. 행주라는 말은 16세기에 쓰여진 말입니다. 분명하게 훈몽자에 보면 행조 또는 행조치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에 행주 산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0년대 일이라고 하면 흥봉자회인 경우는 1520년대 일이기 때문에 7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행주 산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조는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불 가운데 불법으로 소각한 것이 진로 하데노염수다. 제주지방안전본부에서 발표한 걸 보나냥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불은 몬딱 1,900건인디양 이 가운데 주의 아니허여분한 일어난 불이 890건이란 맛인 게 부주의로 일어난 불 가운데서도양 불법 소각한 것이 270건으로 진로 하데냄신디 이 불들은 헛설만 신경 써시민 불나는 걸 줄일 수 있어난 거 아닌가 마시. 경원한 산디 소방본부에서도 행정시허곡 시물합천근에 생활시래기허곡 농업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걸 단속헌캔 햄신게 마시. 만약에 불법으로 불캐우당 적발이 되민 최대 100만 원까지 과료를 물리캔 햄신한 조심들 없어예. 제주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매년 늘어남땐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나냥 지난 2014년에 200명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이 2015년에는 232명으로 넘은 해엔 317명으로 해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남땐 마심. 경원한 제주도에선 2년 전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한 전담센터를 전국에서 질처야므로 문을 열었댄 마심. 경호국 앞으로도 다양한 정착 사업을 추진해 고람신한 우리 잘 지켜보게 마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평화로 구간에서도 다음 돌부터는 과속 구간 단속을 실시할 거랜 고람수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곧는 걸 보나냥 넘은 돌로 과속 구간 시범 운영이 끝난 한해 이번 돌부터는 단속을 할 거랜 햄신게 마시. 단속 지역은 애월루 평화로 광령사 교차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교차로 입구고장 헌 15km 구간이란 허염수다. 이 구간에선 시작점과 종점의 통과속도, 즉 평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을 할 거란 마심. 경원한 이 구간을 10분 안내로 통과해 불민 과료를 물린댄 햄신한 운전하시는 분들랑 걸리지 아니어 계시리 조심들 없어예. 대리기사 허곡, 택배기사 허곡, 근로환경이 좋지 아니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다음 달부터 제주에서도 운영이 될 거라는 고람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제주시청 후문조코띠 건물에 마련을 해신디양. 이디는 안마의자형, 휴대폰 충전기다리형, 하강걸 고창은에 24시간 운영을 할 거라는 햄신한 하영들 이용업서에 경원디 제주도 이동노동자 쉼터는 양 서울로고 광주에 이성 전국에서 10원 차례 햄신게 마시. 제주지역 이동노동자는 양 대리기사허곡, 택배기사허곡, 학습지, 교사들 꼬지허영 7,500명이나 된댕고람수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 주에도 하간 소식 가정오크다. 페나한들 어십사양.